심심할 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먹방 바로 자 짜파게티입니다. 짜파게티. 왜 요즘 잘 먹다가 이런 걸 먹냐고요? 돈이 떨어졌습니다. 아, 장난이고, 오늘,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, 좀 짜파게티 먹고 싶어가지고, 오랜만에, 11시, 지금 11시인데, 짜파게티를 먹고 자려고 합니다. 짜파게티는, 다섯 봉지 정도 먹을 거고요. 꿀치 않게 잘 해올게요. 그리고, 여기다가 이제, 소고기를 오늘 좀 큐브 스테이크 형식으로 좀 큼지막하게 좀 썰어왔어요. 그걸 이제 잘 해서, 좀 이따가 이제 짜장 소스를 같이 부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해왔습니다. 야, 보시면 이렇게 소 등심 큐브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두툼한 소 등심을 넣어서 짜파게티를 했고요.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맛있겠죠? 와, 미쳤다. 와, 진짜 고급진 짜파게티가 됐어. 진짜 소고기 같이 씹으니까 죽음이다. 아, 죄송합니다. 저번에 이제 말 없는 먹방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타를 받아서 오늘은 말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번 주엔 정말 죄송했습니다. 와, 진짜 소등심 너무 맛있다, 진짜. 고기가 좀 앞에 보여야겠죠?
고맙습니다. 아, 말하면 안 돼. 잠시만요. 아, 아까부터 뭐가 이빨에 자꾸 걸려 있어가지고. 근데 기름진 이 느낌이 너무 좋다. 진짜로. 아이씨, 말 안 한다는 거 참지 못해버렸네.
와, 입. 미안합니다. 지금 터졌는데. 와,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. 와, 진짜 죽을 것 같아. 와, 먹방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먹지? 와, 너무 힘든데? 와. 아, 씨. 주의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한 번만 텀을 둔 걸 좀,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엔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먹을게요. 이제 말할 수 있다. 자, 오늘 먹방 여기까지입니다. 와, 오늘 정말 짜파게티에 이제 소등심 넣어서 먹어봤는데, 와, 진짜 그 짜파게티를 먹고 원래 사실은 좀 짜파게티가 좀 기름지건 그래도 조금 그 저렴한 맛이 나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소고기를 씹을 때마다 그 소고기 그 고소한 맛이 납니다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오늘 그냥 해봤는데 종종 한 번씩 해봐도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.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. 꽤 오랜만에 괜찮은 야식이었어. 오늘 참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저는 이제 이따가 2시간 뒤에 이제 먹방 올라가겠죠. 2시간 뒤에 있는 생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내일 메뉴는 잘 모르겠지만 내일도 맛있는 거 가져올 테니까 생방송 때도 뵀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편안한 드시고 저는 아니죠. 그럼 저는 다음 영상 혹은 다음 먹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